안녕하세요. 헬스케어 센터 김성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배울 호흡법은 횡격막 호흡법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누워서 진행할 거고요. 누워서 두 단계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내린 상태에서 횡격막 호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횡격막 호흡을 배우실 거고요. 중요한 건 횡격막 호흡을 하실 때 중요할 거는 누운 상태에서 손의 위치를 횡격막 위치에 두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우리 뒤쪽 늑골, 가장 아래쪽 늑골 부에 손을 대시는 거고요. 앞쪽 네 손가락은 이 측면 복부, 늑골부터 측면 복부를 감싸고 호흡을 하실 때 일단 코로 들이마시고요. 코로 들이마실 때 이 중간 부위 늑골부가 이 손을 감싸고 있는 부위를 최대한 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밀어낼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내쉴 때는 입을 오므려서 5초 정도 길게 내쉬는 겁니다. 요거를 누워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 누우신 상태에서 아까처럼 손을 이렇게 중간 부위 늑골에, 엄지손가락은 뒷부분, 그 다음에 네 손가락은 측면 부에 손을 대신 다음에, 자, 코로 호흡을 들이마실 때에는 이 손가락으로 감싸진 부위가 측면, 후면으로 밀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최대한 깊게 들이마셔 주시고요. 1초 정도 호흡을 참았다가 입을 오므려서 5초 정도 길게 내쉬는 겁니다. 다 내쉬고 나서 3초 정도 호흡을 참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다리를 내린 상태에서 10번 정도 진행을 해주시고 한 10초 정도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10회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테이블탑 자세라고 해서 다리는 고관절 90도, 무릎 90도 각도로 구부려주신 상태에서 똑같이 횡격막 호흡을 진행하는 겁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1초 정도 참았다가 입을 오므려서 5초 정도 길게 내쉬는 겁니다.